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는 사망이 끝장인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였는데, 이제 역사를 덧끌어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한, 이제 법이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가 심판의 잣대가 되는, 은혜가 잣대가 되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미흡함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라는 대로 세상이 옮겨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것이 은혜로 바뀝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이제 우리의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생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예수 이전에는 다 죽음이 끝이었던 것 같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모두 영생으로 간다, 생명이 이긴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헛되게 합니다. 끝이 사망이니까 소멸시키고 망하는 것이죠.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보다 더 크게 존재의 그 가치, 보람, 영광의 무한한 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아래 들어가서 죽음이 끝인 우리의 운명을 거기 사망이라는 자리에서 부활로 꽃 피우는 겁니다. 그 부활이란 생명이 사망을 겪어야 가는 자리입니다. 사망이라는 자리가 없으면 생명과 부활이라는 얘기가 필요 없죠. 생명이 계속 승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는 분명히 생명이 불순종을 겪음으로써 사망을 겪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로 오는, 그리고 부활의 시대를 우리의 인생에 갖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육신을 따르는 죄의 법칙이 있고 영을 따르는 진심이 있다. 그러나 늘 죄 아래 잡혀온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인데, 그가 뜻밖의 그 7장,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라고 감사가 도전하고, 내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갈등이 해소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옵니다. 이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 옛날에는 죽음과 삶이었는데 지금은 영광과 기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승리하라고 합니다. 여기 승리는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 명예를 누리라고 합니다. 이 잘난 척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와서 회개만 하고 잘난 척은 한 번도 못 해보는 게 신자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일 수 없습니다.